이데일리 TV입니다. 네이버, KCTC, LG이노텍, 한국FMB, 다날, 두산퓨얼셀, CS윈드까지 선정을 했고요. 한국경제TV는 LG이노텍, 네이버, 한국FMB, OCI, 지어소프트, 휴캠스, 빅히트, 삼성출판사까지 담아봤네요. 매일경제TV입니다. LG이노텍, CS윈드, 네이버, 한미약품, 위즈익스튜디오, 성문전자, 휴캠스, 텔레치스까지 선정을 했고요. MTN 역시 네이버 들어가 있습니다. CS윈드도 있고요. 한국전자홀딩스, LG화학, 유니슨, 한미약품, 액션스퀘어, 휴캠스까지 담아봤습니다. 네, 그래도 오늘 좀 겹치는 종목들도 있고요. 이슈들이 있는 종목들도 올라와 있고 이렇게 네. 특징주들을 꼽아봤는데 한 세 가지 종목도 분석을 해봐야겠죠. 어떤 네. 종목부터 볼까요? 네, 첫 번째 종목으로 네이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참 네이버를 안 볼 수 없을 것 같네요. 네. 네. 간밤에 이제 쿠팡이 미국에 상장을 하면서 뭐 이런저런 이유로 수혜주들이 지금 주목받고 있는데 예. 네이버도 다시 이제 가치가 재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저희가 앞서 살짝 오프닝 때 언급을 하긴 했지만 네. 쿠팡의 시총이 100조를 넘어섰습니다. 뭐 기사에는 뭐 111조라는 이야기도 나와 있고 이런 상황인데 근데 네이버 같은 경우는 지금 쿠팡의 경쟁사기도 하잖아요. 근데 네네. 오늘 주가 흐름이 또 상승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아무래도 뭐 이런 기업 가치의 재평가 이런 부분 때문일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부동산 상승기 때 아파트 옆 단지가 좀 신고가 찍으면은 우리 단지도 좋아져. 예, 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논리가 지금 주식 시장에도 반영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앵커님 말씀처럼 이제 네이버는 네이버 쇼핑이 있어서 사실 쿠팡의 경쟁사인데 그 네이버의 사업 부문이었다 보니까 그러니까 네이버 쇼핑이 제대로 된 시장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쿠팡이 이제 고평가 논란을 뒤로 하고 예. 말씀하신 것처럼 시가총액 100조 원 정도로 이제 수준으로 이제 마감을 하다 보니까 이제 네이버 쇼핑의 가치가 재부각된 겁니다. 그래서 100조 원이 어느 정도야?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삼성전자가 이제 480조 원 정도 되고 2등 기업이라고 하는 SK하이닉스가 100조 원 정도거든요. 그래서 단숨에 우리나라 2등 기업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된 것이 이제 쿠팡이고 이렇게 이커머스가 굉장한 가치를 지니고 있구나 이렇게 시장에서 또 인식을 하게 되면은 네이버 쇼핑의 가치도 올라갈 수 있다. 좀 이런 논리가 지금 형성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네이버 같은 경우도 시가총액이 한 60억 원대 아닌가요? 100조? 네, 네, 100조까지, 60조까지죠. 네네. 그 넘어서지 못하고 거의 어떻게 보면 두 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네네. 정말 어마어마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 이렇게 네이버 쇼핑의 가치도 좀 재평가를 받게 될 거다. 이게 지금 시장의 전반적인 좀 흐름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재평가를 받게 될까 해서 좀 찾아봤는데 네이버가 오히려 국내 시장 점유율 1위 업체였어요. 예. 사실 쿠팡이 2위 업체고 네이버가 이제 지난해 거래 금액 발생된 것이 한 27조 원 정도 되고 쿠팡이 22조 원 정도라고 합니다. 그렇게 보면은 그럼 쿠팡이 100조 원이니까 네이버 같은 경우는 한 120조 원 될까?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러니까요. 그럼 네이버 지금 뭐 주가보다 한 두 배 가야 된다. 이렇게 한 논리 펴시는 분도 계실 텐데 이게 또 뜯어보면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이게 그 쿠팡 같은 경우에는 물류 창고도 있고 로켓 배송하려면 자체 배송 기사도 있고 여기서 발생하는 빅데이터들도 있어서 이런 것들의 기업 가치가 다 반영이 된 거고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뭐 잘 아시겠지만 스마트 스토어 통해서 오픈마켓이에요. 그래서 각 그 개인 사업자들이 네이버 플랫폼을 이용해서 이렇게 거래를 하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결제 수수료만 네이버가 지금 받게 되는 거라서 아무래도 이 구조 측면에서는 쿠팡보다는 약간 더 낮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기업 가치가 좀 더 낮게 측정이 되는 거고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까지 네이버 쇼핑이 제대로 된 뭐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는데 쿠팡이 이렇게 100조 원으로 인정을 받게 되면서 네이버도 올라갈 수 있다. 좀 이런 논리가 나오고 있고요. 오늘 또 메리츠증권이 리포트를 냈는데 네이버 쇼핑 가치를 기존에 이 하우스가 20조 원으로 책정을 했었는데 예. 이제는 쿠팡이 100조 원 가는 거 보니까 이게 28조 원이다. 그래서 이제 목표가도 한 10% 가량 올렸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그런데 지금 얼마 전에 뭐 기사화가 됐고 확정이 된 건 아니지만 네. 연합군이 지금 결성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뭐 네. 물류, 오프라인 그동안 부족했던 부분을 이제 네이버가 채우게 되는 건데 네네. 그럴 경우 네이버가 이마트와 협업한다 이런 보도들도 굉장한 영향을 끼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네, 맞습니다. 일단 뭐 구체적으로 확정된 바는 없다고 이렇게 공시가 예. 나오긴 했는데
물론 그러니까 협업을 하고 있다는 뜻이죠. 사실 이게 이제 원래 아니라고 하면 정말 아니라고 하니까 네. 그냥 확정된 바는 없다는 협업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쿠팡이 너무 뜨면서 이렇게 유통업계 관계자분들은 뭐 신세계나 뭐 이런 이마트나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되겠냐 뭐 이런 얘기를 항상 많았었는데 이제 네이버와 이제 만약에 그 보도된 내용처럼 2,500억 원 규모로 지분 교환을 하게 된다고 해서 좀 시너지 효과를 낸다고 하면은 예. 아무래도 뭐 네이버도 그렇고 이마트도 그렇고 약간 더 기업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또 이렇게 수급이 몰릴 수 있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놀라운 게 아닌 게 뭐 네. 네이버는 뭐 작년에도 CJ그룹과 지분 교환하고 그 전에는 미래스테와 지분 교환을 해서 이렇게 시너지를 내고 있어서 아마 이런 쪽을 아마 방향성을 좀 내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업계에서는 이제 쿠팡이 워낙 초대형 기업이 돼버렸으니까 좀 네이버를 중심으로 아무래도 이제 그 온라인 플랫폼 우리나라 1등 기업이 네이버잖아요. 그래서 예. 네이버 중심으로 계속 뭉치지 않겠냐 이런 속도는 가속화되지 않겠냐 좀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좀 궁금해지는 게 혹시 이런 부분에 취재가 나온 것들은 없나요? 이베이 코리아 인수전이 네네. 또 이슈가 되잖아요. 이런 맞습니다. 경우는 이제 상관구도가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이런 것도 이제 이슈가 되는데 네네. 인수전에 관련된 취재는 아직 나온 게 없나요? 네, 그 계속 이제 인수 이제 사실 이베이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눈치 보기가 지금 굉장히 치열하거든요. 그래서 이베이 코리아가 5조 제일 처음에 5조 정도 불렀었는데 예. 그것도 너무 비싸다 막 이런 얘기 많았었거든요. 이베이 코리아가 지금 네이버 쇼핑과 쿠팡을 이어서 3위 업체인데 비싸다는 얘기가 나와가지고 눈치 보기가 있었는데 오늘 이렇게 쿠팡이 100조 원을 찍어버리면은 이베이 코리아 3등 기업인데 5조야? 너무 싸다고 생각할 그러게요. 수가 있어서 더 눈치 보기가 치열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말 갖고 싶은 뭐 사모펀드나 이런 기업들은 가격을 더 크게 지를 수가 있고 아니면 그 정도 지를 수 없으면 나가 떨어질 수도 있고 근데 지금 수면 위로 정확하게 드러난 것은 없고 없기 때문에 예, 지금 눈치 보기 하고 있다. 지금 뭐 사모펀드 관계자분들 전화해 보면은 예. 되게 말을 아끼세요. 그냥 전화 안 받거나 아, 뭐 보고 있어. 막 이런 정도 이게 기사 나면 또 딜에 영향을 미치니까 그래서 이베이 코리아 매각전이 어떻게 될지 말씀하신 것처럼 좀 업계에 관심이 지금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게요. 뭐 신세계나 뭐 롯데 그리고 카카오까지도 뛰어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네네. 또 신중한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여기에다가 또 오늘 시장에서 마켓컬리 얘기도 또 나오잖아요. 네, 마켓컬리 맞습니다. 쪽에서도 미국 상장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흘러나왔단 말이죠. 맞습니다. 쿠팡의 성공적인 대비 때문에 그런 걸까요? 맞습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오늘 예. 이렇게 월스트리트저널을 통해서 얘기한 거 보니까 쿠팡이 어떻게 되나 한번 보자. 좀 이런 판단이 깔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켓컬리 같은 경우에는 워낙 또 국내외 투자자들의 자금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상장을 하든지 M&A를 하든지 통해서 자금을 회수를 해서 그 투자자들에게 돈을 돌려줘야 되는 입장이란 말이죠. 그래서 예전에도 김주라 대표 지분이 뭐 중국계 사모펀드에게 나왔다는 보도도 있었는데 최근에 코로나19 때문에 다시 이제 마켓컬리 가치가 좀 커지고 쿠팡이 이렇게 미국에 성공적으로 상장을 하다 보면은 마켓컬리도 이렇게 미국에 상장할 가능성이 커지지 않나 좀 이렇게 생각됩니다. 주가사 선정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 부분도 좀 같이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또 마켓컬리 수혜주라고 해서 또 관련주도 뜨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러게요. 오늘도 벌써부터 관련주들이 좀 들썩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어찌 됐든 이제 이슈가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상장을 하는 데 있어서 네. 이제 아무래도 미국 쪽이 성장성에 대해서 더 조금 더 깊이 있게 봐주다 보니 네네. 이제 마켓컬리 결국은 쿠팡도 적자 기업인데 맞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이런 성과를 거두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마켓컬리도 좀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긴 하겠네요. 이런 측면에서는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커머스, 과연 전의 전쟁이 어떻게 될지 또 기대가 됩니다. 지켜보도록 네네. 하죠. 다음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인가요? 네, 다음 종목도 다날인데 예. 쿠팡과도 연관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좀 쿠팡과 연관되지 않은 기업을 좀 선정해봐야겠다 했는데 안 되는군요. 예, 안 되더라고요. 예. 피할 수가 없었고 이게 또 다날이 쿠팡에서 휴대폰 PG 결제 그 마켓시어 1위 업체라는 점이 지금 부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자, 근데 다날 경우 오늘 좀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잖아요. 뭐 네. 다른 쿠팡 수혜주와는 좀 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전에 뭐 급등 흐름이 있었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특별한 또 이슈가 있는 걸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이전에 급등하기도 했었고 예. 지금 예전에 그 다날이 급등할 때 알고 보니 그 다날이 발행하는 가상화폐인 페이코인 이 페이코인 수익률이 더 좋았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요. 예. 투자자분들이 좀 눈치를 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날을 살 바에는 상승폭이 제한되지 않은 페이코인에 투자하자 좀 이런 그 논리가 지금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페이코인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그
쿠팡이 상장한 날만 해서 40%나 올랐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이 아마 다날 수급이 좀 페이크 코인으로 갔다. 좀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저 페이코인은 다날이 이제 발행하는 가상화폐인데 작년 10월 30일에 그때 한 369원에 첫 거래를 시작했는데요. 예. 그 쿠팡 상장한 날에는 4,000원까지 찍었고 지금은 이제 2,000원대 후반대에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도 이제 그 쿠팡 관련된 이슈는 이 다날 개별 종목도 움직이겠지만 이 페이코인에 더 그 민첩하게 움직이지 않을까. 아무래도 이제 그 가상화폐 비트코인 같은 성격을 갖고 있다 보니까 예. 그런 예상이 됩니다. 그러게요. 페이코인도 엄청난 급등력을 보여줬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장에서는 한 5% 빠지면서 지금 한 2,600원대 흐름 보이고 예. 있네요. 네. 자, 어쨌든 회사 주식은 약세인데 가상화폐는 크게 움직였고 네네. 근데 이 다날이 가상화폐 쪽으로 또 사업의 무게를 싣는다. 뭐 이런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어요. 네, 네. 카드사도 그렇고 이렇게 피지 결제사도 그렇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좀 미래에 대해 먹거리에 대한 고민이 많다고 해요. 왜냐면은 뭐 네이버라든지 이런 카카오에서 페이 내놓으면서 예. 자기들의 점유율이 좀 뺏길 수 있다 이런 위기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래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그걸 좀 이제 가상화폐로 찾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일에 이제 다날이 이제 웨비나를 통해서 이제 앞으로 사업 계획을 밝혔는데 뭐 가상화폐 통해서 글로벌 사업을 진행하겠다 좀 이렇게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날은 이제 다날 핀테크라는 자회사에서 그 사업 전략 팀장이 얘기를 했는데 뭐 페이팔 비롯해서 마스터카드나 뭐 비자, 뭐 스퀘어 등 전 세계적으로 이제 국민 결제사들이 가상화폐에 도입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다날의 페이코인도 이런 국적과 상관없이 이용자들이 언제 어디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범위를 확장해 나가겠다 이런 포부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달에는 또 유니온페이 이제 글로벌 예. 결제사 유니온페이하고 협업해서 다날 유니온페이 카드도 내놓는다고 하니까 이렇게 사실 가시적인 뭔가 이런 평가가 나오면은 예. 아무래도 또 페이코인의 가격이 또 이렇게 등락할 수 있지 않나? 다날의 주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좀 변동성이 당분간은 좀 커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다날 같은 경우 작년 매출액이요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지금 한 37.5% 영업이익 증가했고 뭐 이런 실적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네요. 오늘 주가 보니까요 그래도 장 초반에는 상승으로 출발을 했다가 지금 약세로 전환을 했었는데 다시 그냥 지금 혼조세 보합권 네네. 흐름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쿠팡과 관련된 이슈 어쨌든 상장을 했는데 이 네. 이후에도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계속되는 거는 네. 어쩔 수 없나 봅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당분간은 계속 이렇게 이어지진 않을 것 같긴 한데 워낙 또 그동안 그 주식시장이 약간 조정 구간이었고 새로운 이벤트가 나타났으니까 그에 대한 흐름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고 예. 한 다음 주까지는 지속되지 않을까 좀 감히 짐작해 봅니다. 네, 그 다음부터는 이제 관련주들도 본 기업의 이제 이슈들로서 이제 또 주가 흐름을 나타낼 수 있게 또 그런 모습을 보여야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다날 알아봤고요. 이제 마지막 종목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인가요? 네, 마지막 종목은 한미약품입니다. 한미약품. 네. 네. 아, 오랜만에 바이오 업계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네. 이제 한미약품이 개발 중인 항암제가 미국이 FDA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이 소식이 나오면서 또 어떻게 보면 바이오 업계 호재가 나온 게 아닌가 생각이 네네. 드네요. 예. 정말 오랜만에 나오는 바이오 업계 호재인데요. 그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그 신약이 포지오티닙인데 이게 2015년에 미국의 스펙트럼으로 이렇게 기술 수출을 한 예. 그런 비소세포폐암 그 치료 신약입니다. 그래서 미국 FDA 패스트트랙으로 지정이 됐는데 이게 패스트트랙이 정말 중요한 신약. 암 같은 경우에는 사실 환자들이 또 치료가 시급하잖아요. 이렇게 네. 돌아가실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약들은 빨리 좀 개발을 해야 된다고 해서 패스트트랙 제도가 있는데 이 포지오티닙이 패스트트랙 제도에 이제 적용이 된 겁니다. 그래서 길게는 한 10달 정도 걸리는 리뷰 기간을 6개월로 단축시킬 수 있다. 좀 이런 점에서 호재라고 볼 수가 있고요. 뭐 지금 당장 뭐 약의 효능을 FDA가 인정했다 이런 것은 아닌데 지금 임상 2상 단계거든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좋은 결과를 받게 되면은 임상 3상 전에도 시판할 수 있다. 예. 좀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임상주에 있어서 리스크가 항상 따르기 마련인데 어쨌든 네. 호재인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이 포지오티니 외에도 지금 준비 중인 파이프라인이 더 있다고 들었는데 이 부분도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한미약품은 포지오티니 포함해서 파이프라인이 28개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왜냐하면 앞서 우리가 모든 숱한 악재를 봐왔지만 이게 그쵸. 임상 뭐 3상에서 어그러지는 경우도 있고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뭐 작년에 특히 그 글로벌 제약사들이 한미약품의 그 권한을 반납해버리거나 예. 뭐 이런 일들이 많았었잖아요. 그래서 한미약품은 뭐 여러 가지 그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는데 이 포지오티니 포함해서 호중급
감소증 치료제인 롤론티스도 지금 굉장히 미국 허가를 앞두고 있어서 아주 예. 그 기대해 볼 만한 파이프라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임상 3상을 지금 마친 뒤에 FDA 허가 신청을 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이제 FDA에서 허가를 한다고 하면 정말 신약이 시판될 수 있는 상황인 거고 뭐 안 된다고 하면은 뭐 이제 또 다시 임상을 받거나 해야 되겠지만 지금 이제 FDA 허가 신청을 기다리고 있다는 점 이런 점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나머지 이제 그 앞서 이렇게 또 유방암 치료제 오락솔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예. FDA가 재임상 요구를 하면서 이런 것도 약간 어그러졌지만 그리고 다시 이제 시판하려고 다시 임상을 시작한다고 하니까 이런 나머지 파이프라인들도 기다리고 있으니까 한미약품 투자자분들은 이제 파이프라인의 그 일정 앞으로 이제 언제쯤 허가를 받을 것이고 언제 허가 신청을 할 것인지 이런 것들 좀 체크해 보시면서 아마 그런 것들이 주가에 영향을 미칠 거기 때문에 예. 그런 것들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겠네요. 어쨌든 최근 들어서 바이오 업계에 대한 이제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이 돼 있었고 흐름이 워낙 또 좋지 못했고 많은 네. 이슈들도 있었기 때문에요. 좀 문제들이 있었는데 네. 얼마 전이었죠. SK바이오사이언스 청약도 이제 네. 마무리가 됐고 18일 네. 상장을 하는데 네. 그 뒷이야기 혹시 아시는 거 있나요? 아니요. 제가 지금 한 주도 못 받아서 아니. 제가 10주씩 이렇게 균등으로 했는데 예. 예, 저는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아, 안 되셨군요. 네. 저는 됐습니다. 아, 좀...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이런 청약에 대한 이슈, 뭐 새로운 바이오 업계의 호재들이 떠오르는 거는요. 결국은 또 흐름이 주가 흐름도 좋아지고 업의 업황도 조금이나마 좋게 투자 심리도 좀 살아날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많은 좋은 소식들이 바이오 업계에도 많이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한미 약품 알아봤습니다. 세 가지 종목 잘 들어봤네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